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 갖고 나온 건 상추인데요. 그 껍질 좀 질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삶아먹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아서 상추 된장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상추 된장국 텃밭에 키울 때는 이런 상추 아니잖아요. 적상추를 많이 하시잖아요. 붉은 적상추로 된장국을 끓였더니 금방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국물에 붉은 물이 우러나가지고 국물이 약간 검은빛이 났거든요. 근데 맛은 괜찮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추가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럴 때 한번 해보세요. 남은 상추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파는 저는 냉동시켜 놓은 대파 이런 거 있으면 좀 쓰고요. 역시 육수가 또 제맛을 내야 되니까 진한 육수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한 1리터 이상 잡았고요. 1리터를 내고 싶으면 한 200ml 더 얹으시면 돼요. 나중에 건져내면 국물이 줄거든요. 멸치를 한 주먹을 넣습니다. 이 정도 한 1리터면 그냥 한 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요. 저는 된장국 끓일 때는 한 두 스푼 넣을게요. 미리 된장을 이렇게 넣으면요, 무엇보다 된장이 비린맛을 좀 감소시켜줍니다. 멸치의 비린맛을. 두 스푼 넣습니다. 이제 한 10분이 지나서요, 이제 상추를 손으로 쭉쭉 찢어서 이제 국으로, 상추도 살짝 익혀 놓으면 설컹설컹 하거든요. 이걸 폭 익혀 놔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대파 잘게 썰은 거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국물 간을 보셔야 됩니다. 국물 간을 보시고요, 맞추시면 돼요. 붉은 상추 있죠? 이것도 남는 거 있으면 더 넣으셔도 돼요. 드셔보시고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끓이시면 되는데요, 3분에서 한 5분 정도 끓이셔야 됩니다. 이제 불 끌게요. 상추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